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권과 관련한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 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 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교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입니다. 지난해 말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권을 명문화한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했고, 지난 6월 말에는 교원이 학업, 안전, 인성 등에 대해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 등을 할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 안으로 교육부 고시를 제정해서 교육상 부적절한 물건 소지, 수업 시간 주의 훈계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 지도 방식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정례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 TF를 가동해서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달라고 한 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 전 직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작은 보탬이나마 되고자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약 3천만 원이 모금됐고, 금주 중으로 최종 모금액을 확인해서 국민 성금 모금단체에 전달할 예정입니다.